아, 조금 위에 조금. 미쳤어 미쳤어. 크림인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첫 운동 활동인데 주신 거 먹고 열심히 잘 화이팅하겠습니다. 활동 때마다 항상 맛있는 거 사주셔서. 맞아. 저희 저번에는 노티드 도넛 사오셔가지고 입에 크림 다 묻히고 먹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혼자 네 개 먹을 수 있거든. 우유 생크림 최고. 저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개. 아니 뾰꼬 카이르 뾰꼬 미 뾰꼬 카이르 뾰꼬 아니 뾰꼬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뾰족 할 때 뾰 아 뾰 뾰꼬 뾰꼬 안녕 웨이브 트리플 S 미비 엠컴더에서 처음 무대 어때요? 즐겁게 봤어요? 깜짝 놀랐지? 이번에 안무랑 노래 생각보다 엄청 멋있는 느낌? 우리 트리플 S 미비 다 멋쟁이. 그치 멋쟁이. 네. 어? 서현. 서현. 얘 왜 이러는 거야? 와 왜? 왜? 와 열린 와 서현 와 진짜 여기는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 미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 저 방금 산업을 끝나고 왔는데 웨이브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글로벌 안 끼고 연주한테 덤벼서 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힙한데? 파이터인데요, 저씨가? 아. 언니 빨리 나와. 같은 팀인가 한번 봐주세요, 스타일. 한 명은 시크릿 주주 다친 버전. 저는 오늘 네. 약간 백조 컨셉이거든요. 아니, 너무 이뻐서. 아니, 초점 잡아줄게. 배웠었어. 제가 나 진짜 발레 배웠었어. 잘 이어지기는 안 돼요, 동작을. 유치원 때 배웠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보여줘. 강제. 이것도. 오케이, 디테일, 인정. 이게 막. 네, I don't have detail. 그 약간 대나무 숲 같은 이런. 보자. 여기 오늘 이건이 적당 커요. 이거 반칙이지. 그니까요. 원래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커요. 바보같이 생기네. 냠냠! 요즘 저는 동갑이 귀여워하는 귀여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 귀여워. 너가 직접 한 거야? 아니겠지? 맞아. 언니가 직접 받았다고? 어. 거짓말. 받아주신 거야?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자, 원래. 24명이 아무도 안 믿어. 멤버들 얘기한 나만 맨날 소리야. 근데 이거는 따라주신 거. 팬미하러 왔어요. 하나, 둘, 셋! 하이 트리플! 안녕하세요. 오늘 트리플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닉팬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웨이브가 온 건 처음이에요. 와! 오는 길에 봤거든요. 네, 진짜. 그럼 내가 어제 먹은 저녁은? 내가 어제 먹은 초코바다 이름은? 네! 진짜 고민 조금만 해볼게요. 네. 코러스 구간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응원법처럼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할 수 있으시죠? 네! 가볼게요. 함께 하자, 여러분. 5, 6, 7!
파도처럼 불어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번에는 저희 응원법 하는 것도 같이 찍고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다들 배고플 텐데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주고 응원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 착장을 입고 뮤비를 찍을 때 춤을 추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옷을 입고 오늘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고정을 하고 요아이도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세상에 춤추면서 계속 맞았어요. 무대 위에 하면서 이렇게 맞고 호수 하면서 여기 맞고 아무튼 오늘 이제 생방도 화이팅 하고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빠와 안녕. 기대하셨겠죠. 이것도 흰색 색이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이것도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노래는 노래는 괜찮은데 표정이 살짝 아쉬웠다. 춤 그거 연습 올라왔잖아요. 스튜디오 춤 그 표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잘하고 싶은데 근데 노래 부르면서 표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 어려운 것 같아요. 멋있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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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안녕. 이게 나왔네요. 오오 사진. 커튼 아이들 속은 철학자이. 또 사진이 여기 이렇게 넘기면 계속 있겠죠. 아 나다. 하고 여기서 입을 살짝.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도 결과물 입히지 어떻게 나올까 생각했는데 잘 나왔네요. 저도 이 책을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한 말이 담기니까 진솔한 진짜 저희의 100% 얘기가 담겨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되게 좋았어요. 시그널로도 물론 저희가 되게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팬분들이 미처 몰랐던 이런 거를 또 아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의 리얼한 약간 다큐를 책으로 써놓은 느낌. 진짜 그래서 좀 보고 싶었어요. 만감도 해주세요. 언니 나왔다. 아하. 아하. 제 거 어디예요? This is mine. 짜잔. 짜잔. This is me. 어, 왜 막 지금 봤어요? 바로 딱 켰어. 저 한 번에 제 페이지 열었어요. 오 카리스마 뿜뿜. 이래서 현재 진행형 아이돌 트리플 S 우리 다시 해볼까? IMG 부딪힐수록 단단해지는 부딪히면 난 더 단단해지는 슬로스타터. 진짜 너무 진실이 담아있네. 이걸로 한국어 공부도 되겠는데요 저는? 되게 뭔가 묘문 남긴 묘문 남긴 것 같아요 제가. 어머 아, 너무 좋은데요? 아멘체가 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이제 증명사진으로 좀 주고 싶어요. 탑 클래스. 클래스. 역 탑 클래스. 한 번쯤 읽는 거 추천. 그쵸. 챌린지 찍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 우와! 저 이거 처음 봐요. 신기해요. 아 제가 편집된 건 처음 봐가지고 제가 나온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못 샀거든요 이걸 아직. 제가 원래 제가 있는 거 꼭 사는데 너무 바빠서 못 샀는데 오늘 가져가도 되나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고요. 근데 제가 일단 멋있는 척을 진짜 많이 한 99%를 멋진 포즈를 하면서 찍었는데 한두 번 웃었거든요? 그걸 찢었어요.
오오오오오 이건 제 픽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사진이랑 이것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판타지와 리얼리티 사이. 뭐야 무슨 의미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편하게 얘기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랑 촬영이어서 더 의미 있고 재밌었어요.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해요. 너무 예쁘게 담아주셔서 좋아요. 제 2의 장갑. 윤윤윤. 아, 사랑. I'm sorry. 얘는 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좀 고민이다. 좀 더. 뭐야 이거? 이거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오. 많이 대화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오늘 야매추는 만두! 만두 만두. 아 제가 오늘 이것도 붙였어요. 귀엽죠? 오늘 약간 양이 컨셉. 내일 또 만나요. 팬방 끝. 오늘 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재밌습니다. 역시 오늘 위사 진짜 되게 마음에 들고요. 머리도 되게 오늘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도 잘 뵙고 웨이브 분들 많이 보고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인가 하고 파이팅! 아~ 여기는 인기 가요 퍼퓰러 뮤직 쇼. 여기는 어디게 인기 가요 페이머스 송 프로그램 데자뷰죠? 저희 인가 왔습니다. 콘티기 먹었어요. 아 역시 산악이 있으면 저희가 살 수 있어요. 콘티기 근데 한 번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 착은요 라이를 착입니다. 동브레이 노력 퀸 착. 네 그런 착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할 때 덤블의 퀸착. 네, 이걸 개명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이 착을 되게 좋아하는데 춤추기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장갑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좀 옷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세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역시 인가 세트장 되게 너무 저 마음에 들어요. 걸스 멤버들 때도 나에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되게 바이크 오토바이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어, 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난이도가 되게 낮춰지지 않았을까요? 거시네보다 이때보다. So easy? 아무튼 저는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제 달라진 점은 제가 1년 만에 앞머리를 잘랐어요. 진짜 4-5년 동안 앞머리 풀뱅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트리플 S 들어와서 앞머리 내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뭔가 오늘 너무 할 머리가 없어서 그냥 내렸음. 근데 뭔가 새롭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특징 엄청 세게 했어요. 오늘 세트 상륙해서 일찍 가니까 매점 트리플 S가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오늘은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은 완전 멋있는 카이딘 오빠 카이딘 형
네, 메이크업은 약간 파란색으로 해서 파란색이 포인트예요. 코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네, 완전 익숙해요. 이제 어떻게 표정을 하면 이제 예쁘게 나올지 예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해야겠다. 화이팅! 방금 신유랑 매점 가서 라면이랑 햄이랑 만두 먹었어요. 제가 사실 러브션 데뷔할 때 베이글 먹었거든요. 마이 베이글! 베이글 없네. 그때 못 먹었으니까 이번에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베이글 한 10시? 10시쯤에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자버렸어. 좋은 향기야. 진짜? 전 이번 활동도 매점 가기 실패. 왜냐면 피곤해서 못 가요. 무조건 가야 돼요. 저는 대기실 이렇게 붙박이장이에요. 잠자고 왔어요, 저는. 안녕. 잠이 최고죠. 아니, 그래서 방금 그냥 자버리거든요. 사실 중간에 혜린 깨웠어요. 아, 저 너무 졸려. 미안해. 그래서 자버렸어요. 일어났는데 베이글 사왔어요. 오, so sweet. 인기가 매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 때도 안 갔어요. 야, 가야 돼. 인기가 매점. 아, 컴백할 때 매점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 언니 데려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데려갈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머리 못 다는 줄 알았는데 머리 짧아져서 생각보다 되더라고요. 귀여워. 하이. 네, 저는 이렇게 와 있습니다. 먼저 내려간 이유는 인터뷰 촬영을 하러 가고요. 생방이고 저는 멘트가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이건데?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이거는 약간 에버랜드 VV.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아, 진짜 이거 진짜 편집. 아, 진짜. 손혜 언니 지켜본다, 내가. 나 공유빈. 안하기만 해봐. 그러니까. 기자발이 기자는 12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언니 잘생겼다. 저희가 한층 더 레벨업해서 나온 트리플 S의 댄스 유닛입니다. 세계 바로 보여드릴게요. 뮤지 스타트! 잘했어. 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우리 다리가